서울시가 깨끗한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 고도 정수처리 과정을 거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집 앞까지 공급된 깨끗한 수돗물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낡은 배관에서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. 이에 서울시가 오래된 수도관 교체에 최대 80%를 지원합니다. 박영 기자입니다. 현재 수돗물은 안심하고 마셔도 될 수준. 하지만 오래된 배관을 거치며 유해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. 서울시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관의 97%를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. 문제는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으로 들어오는 개인 소유의 낡은 배관들. 특히 노후된 동네나 오래된 건물은 더욱 시급합니다. 특히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 다른 데보다 이렇게 아파트보다 일반 주택들이 좀 많이 있고요. 아파트들도 노후된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10년 이상 된 이런 이제 아파트들이나 이런 주택들은 좀 이렇게 노후관에 대한 그런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되고요. 서울시가 노후된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1994년 4월 이전 주택을 대상으로 공사비의 80%까지 지원합니다. 단독주택은 최대 150만 원. 다가구 주택은 최대 250만 원입니다. 불순물이 없고요. 녹물도 안 나오고 깨끗한 물이죠. 우리가 그 정수장에서 아주 깨끗한 물인데 관으로 인해서 약간 불순물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를 교체 용도로 해서 아주 깨끗하고 맛있는 물을 각 가정마다 공급할 수 있는. 중부수도사업소가 올해 성북 지역에 배정한 교체 예산은 16억 9천만 원. 노후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받으려면 각 지역 수도 사업소로 연락하면 됩니다.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.